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10대 요구안을 창원시에 제출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10대 요구안을 선정하고 11월 1일부터 나흘간 우선순위를 결정해 7일 전달했습니다. 올해 1위로 선정된 요구안은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특례시가 된 후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고 창원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집값이라며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요구안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핵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창원시 집단급식 조례 제정, 북부 순환도로 2단계 사업 노선 변경 철회 등이 담겼습니다.